네, 지구를 구하는 기타 댄 일렉트로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 이야, 목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인트로 하다가 모기가 방해한 것도 처음이네요. 그 수많은 인트로 중에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났는데 오히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 가장 더운 시기에는 모기도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나오다가 딱 이제 지금부터 나와야 돼요.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더위와의 싸움을 이제 종식시키고 모기와의 싸움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콘센트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리퀴드. 리퀴드 홈매트를 진짜 보이는 콘센트마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그 응접실에만 한 4개 정도의 그 리퀴드가 깔려있고 화장실 하나 깔려있고 웬 수저 모기가? 아니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 돌아다니는 게. 근데 정말 그렇게 깔아놓으면 모기가 없기는 한데 네. 진짜 한 2-3일에 한 번씩 청소기 돌리려고 보면은 바닥에 모기 시체가 여기저기 그 암 없는 거야. 아예 모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야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간 공기를 다 빼지 그랬어. 사람들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네. 꽁꽁 잘 싸매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괜찮은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하죠. 어디서든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공기 자체를 못 사는 공기로 만들어놔야 되더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저는 그러고 있는데 뭐 해충 네 저기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9월 동안 좀 신경 쓰셔서 쾌적한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폭염의 어떤 공포에서 벗어나셔서 네 곧 지난해 이제 좋습니다 아주 네, 또 아, 에어컨 안 켜고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입니다. 또한 한두 달 있다 보면 이제 또 혹한을 대비해야 하는 네. 참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이 업보 엄청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더위가 가실 때쯤부터 벌써 추위 걱정을 하고 있어. 네. 저게 제가 보니까 1월 달부터 1월 정도서부터 여름 걱정을 하던군요. 네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월부터 여름 걱정하고 네. 9월부터 이제 네. 저기 겨울 걱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을 좌우로 잠이 안 오기 시작해. 아 5월 5일부터, 어떻게 사냐 아, 이제. 5월인데 29도야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야 이게 뭐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데니 일렉트로 지구를 구하는 기타. 지구를 구하는 기타 댄 일렉트로 59 X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보다 할인가 기준 12만 원이 더 비싸졌어요. 상당히 한 25% 정도의 가격 향상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전장 98.5cm, 무게 2.97kg, 42+2mm, 73mm. 그리고 요 바디가 이제 플라이우드예요. 플라이우드. 그래서 그냥 저기 합판 합판에다가 네, 합판, 가운데 합판. 비었고 블록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C쉐입 4개, 너트너비 1.65인치, 41.91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네, 그리고 14인치 지판 공률 반지름 355mm, 네.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듀얼 험버커. 듀얼험버커 립스틱 픽업이 양쪽으로 싹싹 달려있어갖고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료통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뽑혀. 예, 막.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라지 하우징 싱글 코일 넥 픽업. 예. 저거 싱글입니다. 그 다음에 원볼륨 원톤인데 이게 푸시풀 해서 스플릿 브릿지를 스플릿 해줍니다. 볼까요 한번? 네 어디가 되나? 그렇군요. 예. 이너를 살려놓고 요거를 살려놓고 요게 죽네요. 네, 네. 아우터를 죽여버리는 네. 네 랩어라운드 브릿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5X 좀 더 톤이 다채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 팬더 클린톤이 소리가 좋아요. 좀 더 예. 기타다운 네. 소리 데다가 스플릿을 하니까 진짜 없네요. 마샬 클린이고요.
중간에다 놓고 스플릿을 하면 어떨까요? 어허. 어 좋다. 네. 스플릿. 쌍 립스틱이라고 좀 우렁차네요, 그래도. 네. 네 좀 더 네. 소리에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내실이 있는 사운드라고 네, 해야 될까? 네. 네. 그렇게 하이가 푹 퍼지거나 톱밥 같은 사운드는 예, 아니에요. 네. 네. 약간 그냥 합판 속이, 같은 네. 사운드예요. 속이 좀 실한 합판. 네. 오. 레드락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팬더 앰프하고. 네. 확실히 더 풍성하다.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확실히 됐어요. 마샬 게인이고요. 아 좋습니다. 오, 좋네. 네, 확실히 돈이 올라간 만큼 어이. 퀄리티의 향상이 바로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오, 좋습니다. 다중을 쳐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메이킹 톤 아마 지금 데니 엘렉트로프답게 비브라톨로 봤습니다. 아우 좋아. 네. 요 스플릿 한 거 좋습니다. 가운데에 놓고. 괜찮아요. 이 톤을 위해서라도 이거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바삭바삭한 소리 나네요. 오 너무 좋아. 어 좋아 네. 너무 좋아 괜찮네요 진짜 네. 어 별일이에요 네. 일반적인 기타에서 들을 수 없는 네. 희한한 소리 희한하고 매력적인 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아 12만원 올라갔다고 소리가 야, 확실히 치고 올라왔네요 예, 왜 이래? 좋습니다 야, 어우 합판인데 남은 소리 나요 이제 톱밥 같은 느낌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게 일부러
이거 브릿지가 갈려서 그런 딱 뭐 나무 브릿지에서 이걸로 박혀서 그런지 훨씬 그 뭐랄까 바람 꽉. 네 맞아요. 네 수도공같이 맞아요. 탕탕 튀어 소리가 땡땡해졌죠. 네. 훨씬 더. 네 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한정판 2517화인데요 PRS SE 산타나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 오랜만에 돌아오신 폴길버터님. 아 폴길버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 저번 달 말에 전역하고 여태 정신없이 보냈네요. 아 전역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다라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셨군요. 워낙 많이 밀려서 다시 기탐 정주행 시작해야 되겠네요. 한 600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온 동안 밀렸으면. 아 그리고 요새 우리가 컨텐츠 수가 늘어나가지고 한 천 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 SE로고 시절엔 산타나 말고 솔직히 괜찮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기타가 많이 나와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아직 건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에 찌그러진 새의 정체는 올빼미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 올빼미겠구나. 오. 만두가 아니고. 네. 네. SE를 한 줄 보셨는데 전역을 하셔서 그런가 좀 험악해지셨어요. S 새끼들아 E 이 정도는 돼야 PRS다 이렇게 주셨는데 좀 이거 약간 네 아직까지는 좀 저기 병장 기운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자 퍼규 버터님 전역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타주편 드릴게요. 이게 가격과 달리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받을 게 너무나 많은 기타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받을 게 많은 기타. 네. 이런 진짜 그 건축 폐자재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다니. 네, 지구를 지키는 네. 정말 아이디어의 산실 데닐렉트로. 이것도 어디서 무슨 전자렌지 같은 데서 빼온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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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약간 그 살짝 그 빈 사운드에다가 네. 탑밥이라고 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에 소리가 꽉 찼다 해서 꽉밥 고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케밥 이렇게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밥은 완전히 고기 네, 가구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꽉꽉 채운 사운드 케밥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좋은데 그래도 또 57만원 네.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전 마음에 들어요. 예, 자, 몇 대 몇? 8.5, 9.0. 네. 아깝게 8.3, 지금 게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올라간 티가 나서 예, 예. 네,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 이게 개인적인 취향으로 데닐렉트로를 좋아하거든요. 예, 맨날 데닐렉트로 막 톱밥이다, 핫판이다, 막 파이버보드 막 이거 예. 막 솔직히 좀 놀려 먹는다고 막 까긴 까는데 솔직히 저 좀 좋아해요. 예, 예. 이 가격대 50만 원대 예.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타 옵션이 거의 없죠. 자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59X에서 59XT까지 뭐 자 여기는 할인가 기준 62만원이기 때문에 요건 거의 커스텀차 예. 네, 지구를 지키는 비싼 기타 데닐렉트로의 59XT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그래.